안녕하세요. 정성산TV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소식은 가자 노정이 집 앞으로 노정이 뒤집어졌다 황교안 긴급 발표라는 소식입니다. 이 기사는 3월 17일 발췌된 기사입니다. 노정이 선관위원장 사퇴 거부의 야당 당장 결단 내리기 바란다. 3월 9일 대선에서 사전투표 부실관리 논란을 빚은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선관위 안팎의 사퇴 요구에도 자리를 지키겠다는 뜻을 17일 밝혔다. 국민의힘은 반성은커녕 뻔뻔하다며 당장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노 위원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선관위원 전체회의 후 선관위 전 직원에게 이메일을 보내 위원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중차대한 선거를 관리함에 있어 안일했다는 지적을 수용하고 공감한다며 사전투표 부실 관리의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고 조직을 쇄신하는 한편 부족하고 잘못됐던 부분을 채우고 고쳐 정확하고 신속하게 준비관리해야 할 때라고 적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도 앞으로 더 잘하겠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 참석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노 위원장이 선관위가 처한 현 상황에 책임감을 느끼고 앞으로 더 잘 관리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며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사무총장에 이어 위원장까지 사퇴하면 선관위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했다. 국민의힘 강민국 원내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무능한 선관위원장의 총지휘 아래 직접 비밀투표의 선거 기본원칙은 무너졌다며 염치가 있다면 당장 사퇴 결단을 내리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대한변호사협회도 성명을 내고 민주주의의 꽃이자 국민주권의 초석인 선거에서 이런 부실과 혼란이 발생했다는 사실은 지극히 엄중한 사태로서 적당히 넘어갈 일이 아니다라며 빠른 시일 내 조직을 정비해 더 철저하게 선거를 관리하려면 지난 과오와 실책에 대한 조직 내부에서의 책임 있는 반성과 행동이 뒤따라야 한다고 사퇴를 요구했다. 이 기사는 3월 22일 발췌된 기사입니다. 국민의힘 노정이 사퇴 안 하면 탄핵 추진. 국민의힘은 노 위원장이 사퇴하지 않으면 국회 탄핵 소추안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들은 성명에서 이번 선거관리 실패의 근본적 원인은 선관위의 잘못된 의사결정에서 비롯됐고 이에 따라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돼 헌법에 반하는 결과가 나왔다면서 헌법 제65조 제1항에 따라 위원장을 탄핵소추 의결할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노 위원장 사퇴는 과도한 요구라는 입장이다. 민주당 행안위 관계자는 사전선거 부실 관리는 중대한 문제이긴 하지만 불법을 저지른 게 아니라 전례 없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였다며 선관위를 비판하고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건 타당해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위원장 사퇴 탄핵까지 거론하는 건 정치적 공세일 뿐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지난 19일 성명에서도 노 위원장 사퇴 요구는 선관위 업무를 마비시키는 처사라고 했다. 정치권에선 민주당이 6일 지방선거를 노정이 체제로 치르기로 결론 내고 방어전에 나섰다는 말이 나왔다. 이런 가운데 노 위원장은 이날 선관위원 회의를 열고 사전투표 부실 관리 사태 수습을 위한 태스크포스 총괄단장에 조병현 선관위원을 선임했다. 판사 출신인 조 의원은 국회 추천 목 3명 가운데 여야 합의로 임명된 비상근 선관위원이다. 조 의원은 그간 노 위원장 사퇴 시 위원장 대행 또는 후임 위원장이나 현재 공석인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후보로 거론돼 왔다. 노 위원장이 그런 조 의원에게 이번 사태 수습을 맡기며 자신에 대한 사퇴 압박을 돌파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런 조치로 선관위 내부 혼란이 줄어들지는 미지수다. 선관위 직원 2,900여 명이 사용하는 내부 익명 게시판에는 노 위원장이 수장으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견 등이 분출하고 있다. 경찰, 노정희 선관위원장 고발건 수사 착수, 자유대한호국단 대표 등 고발인 조사, 경기남부경찰청은 이날 오전 오상종 자유대한호국단 대표 등을 불러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앞서 자유대한호국당과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 등 시민단체는 코로나19 확진 격리자 사전투표 과정에서 선관위의 부실한 운영 탓에 혼란이 빚어졌다며 노 위원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오 대표는 경찰 출석에 앞서 무결하게 치러져야 할 대선에서 다수의 확진 선거인들이 제대로 주권 행사를 하지 못했고 쓰레기 봉투와 종이상자, 심지어 땅바닥에도 투표지가 놓였다며 선관위 사무총장은 이 문제에 대해 항의했던 국민들에겐 난동이란 표현도 썼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각에선 부정이 아닌 부실 선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부실도 지속이 되면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중앙선관위 김세환 전 사무총장은 같은 달 16일 부실관리 논란에 책임을 지겠다며 사표를 냈다. 황교안의 손편지 노정희 중앙선관위원장이 사퇴해야만 하는 이유. 노정희 중앙선관위원장은 반드시 즉각 사퇴해야만 합니다. 첫째, 노정희는 국기를 문란하게 한 장본인이기 때문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그 도구가 바로 선거입니다. 그런데 그 국민의 의사를 조작했습니다. 투표 결과를 조작했고 헌법에 정해진 투표의 기본 원칙을 훼손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직접선거, 비밀선거, 평등선거의 원칙을 훼손했습니다.
홀로그램이 나오지 않는 봉인지를 따로 제작하여 고의적으로 불법을 자행했습니다. 엄청난 가짜 투표지들을 집어넣었습니다. CCTV도 고의로 가렸습니다. 선거법에는 투표용지에 투표관리관의 개인 도장을 찍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관위가 일괄 제작하여 배포한 도장을 사용하게 한 후 회수했습니다. 선관위가 가지고 있으니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가짜 투표지를 만들 수 있게 한 것입니다. 법을 지켜야 할 선관위가 오히려 앞장서서 법을 훼손했습니다. 이것은 절대 실수가 아닙니다. 노정희 중앙선관위원장은 마땅히 책임지고 사퇴해야 합니다. 둘째, 노정희는 처음부터 자격미달인 사람이었습니다. 사전선거일에는 출근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선거를 통할하고 관리해야 할 책임을 진 사람이 도대체 그 시간에 무엇을 했다는 말입니까? 셋째, 노정희는 6.1 지방선거를 관리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대통령 선거는 한 사람만 선출하는 단순한 구조이지만 이번 지방선거는 동시에 7가지 선거가 진행되는 복잡한 구조입니다. 한 가지 선거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동시에 7가지 선거를 제대로 관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직접 노정희 중앙선관위원장에게 찾아가 외쳐야 하게 되었습니다. 4월 4일부터 우리는 노정희 집 앞에서 노정희의 사퇴를 촉구하는 합법 집회를 시작합니다. 선거 정의를 지켜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소식입니다. 정성산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